네, 다음 선수는 일산 세원고등학교 소속 김민선 선수입니다. 네, 김민선 선수 역시 대단한 기량의 선수죠. 네, 김민선 선수 지난 월드컵 볼더링 대회에서도 아주 좋은 기량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 5월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사솔 선수에 이어서 2위에 랭크되었던 그렇습니다. 바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네, 이번 경기 때도 역시나 선수들에게는 4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적은 시도만의 완등과 보너스 홀드를 잡느냐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네, 김민선 선수 첫 번째 시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무브부터 만만치 않은데 앞선 김승현 선수가 김승현 선수 한 번만에 과감한 동작으로 다이너를 시도를 했는데 지금 몸을 날렸는데 김민선 선수는 조금 망설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브러싱을 하고 두 번째 시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김승현 선수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김민선 선수도 그 앞선 선수가 얼마 만에 완등을 해냈는지 좀 감을 잡지 않았습니까?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김승현 선수가 순식간에 완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아, 김승현 선수는 분명히 한 번만에 완등을 했을 것이다라고 네. 짐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쉽네요. 두 번째 시도에서 과감하게 몸을 날렸는데 다이너를 시도를 했는데 왼발이 지금 좌측에 보이는 빨간색 홀드 있죠. 저 홀드에 오른손이 노란색 볼륨에 그러니까 양손 노란색 볼륨에 감과 동시에 왼발이 빨간색 홀드에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고정이 되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몸을 날리게 되면은 균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손과 바로, 발을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네. 손이 위치해야 할 곳, 발이 위치해야 할 곳을 동시에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좋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는 안착이 됐네요. 네. 왼손 뻗어서 보너스 홀드. 안착을 했고요. 조금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조금 위험했어요. 끝까지 침착하게 완등홀드를 향해서 왼손 먼저 뻗어봅니다. 완등홀드에 안착이 되네요. 완등 성공해내는 김민선 선수입니다.